안 나와요. 싶은 거 보고 있으면 잘 오는데 또 드라마 보면 눈물이 많거든요. 스카이캐슬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어느 장면? 예서랑 예서 엄마가 부둥 끼고 막 오는데 눈물. 어떡해, 너무 불쌍해. 오. 성공. 성공. 아직 영상을 틀지도 않았는데.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안 올렸네. 괜찮아요. 이러고 갈게요. 천상 배우. 가겠습니다. 좋은 작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걸그룹 중 게임 여신이다. 걸그룹 분들 말고 많잖아요. 저 처음에 엑스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직 걸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또 많은 편인 것 같고 좀 성숙미를 어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어머, 오. 엑스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스케줄 없을 때는 보통 PC방에서 살아요. 한 10시간은 있어요. 남동생 휴가 나올 때 이제 같이 동생이랑 합니다. 동생이 잘하거든요. 단골이 있어요? 단골은 그래도 회사 근처로 제가 이러면 근데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태인인데 내가 이 게임만큼은 좀 안 진다. 제가 게임을 그렇게 10시간 해도 잘하시는 분들은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좀 자신 있는 그 챔프가 있어요. 챔프라고 뭐 라인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롤게임 요즘 하는데요. 원딜 카이사랑 서포 소나 자신 있습니다. 비기너 게임에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희철 선배님을 이겼습니다. 게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게임할 때마다 제가 팬인 척 하거든요. 제가 베리그 팬인 척 홍보를 하는 거예요. 방금 뭐 베리그 직캠을 보고 베리그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 빨리 들으라고 아니면 나 던지겠다고 죄송합니다. 네. 들킨 적 없어요? 지금은 아이디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아이디가 조현이었어요. 신조현. 그러고 이제 베리고 홍보하다 보니까 의심하시더라고요. 혹시 같이 게임하는 멤버가 있어요? 막내 라인 고은이랑 서유리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롤이 아닌 이제 FPS 같은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이 합니다. 대기 시간이 저희가 음악 방송 좀 길어서 남는 시간에 주변 PC방 가서 셋이 학원 해요. 큰일을 이렇게 꼽아보자면 다들 근데 분야가 역할이 틀려서 다 잘해요. 누구는 공격, 누구는 힐러, 누구는 이제 상황을 먼저 이렇게 본 다음에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를 죽여라, 제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쟤를 집중 공격하자 이렇게. 네, 제가 그런 걸 담당합니다. 비매너 유저들이 꽤 있잖아요. 아, 그쵸. 그때 혹시 자기만의 대처법이? 제가 2년 전만 해도 같이 대응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탭 눌러가지고 음성을 누릅니다. 채팅을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채팅을 안 보이게끔 그걸 눌러버립니다. 끝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 누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차단 박아두고 게임 열심히 합니다. 네. 진짜 다들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데 게임도 작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말도 이쁘게 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면 다들 포기도 빠르게 되고 본인한테 더 안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 너그럽게 다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 화이팅! 솔직한 성격 때문에 피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너무 솔직해서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적이 많았어요. 진짜 사나이에서도 너무 그게 전 나갈 줄 몰랐거든요. 댓글에 반반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기도 그랬다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고 다녀야 좀 말 좀 아끼고 다녀라 뭐 이렇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약간 후회 반 그래도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또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 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돌그라운드 참여해 보셨는데 네. 녹화가 재미있으셨으면 토끼기를 네. 바쁘다고 흔들어 주시고 재미없으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못다 하고 간 얘기가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한 직캠 다시 안 찾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똥 얘기는 잊어주세요.
다음에 출연하고 싶다. 네. 싶으면 너가 오늘 역시. 네. 하나, 둘, 셋. 그때는 첫 번째 게임도 무조건 이길 거예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 지금까지 배우 수연이었습니다.